대주님이 굉장히 귀한 자손입니다. 이 집에 크게 자손이 없어라 했는 집이거든요. 마스크 좀 벗을까요? 아니요, 제가 얼굴은 멀지 않아요. 그랬는 집이거든요. 그랬으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랬는 집에 지금 자손이 나와가지고 지금 의미생인 인물을 만나면서 지금 엄마를 만나면서 네. 고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환란도 많고 인간 때문에 바람이 많이 들어라는 사주예요. 자손들하고 뭐 있겠지만은 자손도 덕이 없습니다. 이모 아시죠? 근데 이렇게 박복한 사주팔자를 짊어지고 났는데 이모 일을 해야 될 텐데요. 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새 놀아요. 왜 놀아요? 일이 없어서. 응고 일을 하셔야 그래서 이제 되는데. 일할 때가 있는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이럴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100세 시대에 일을 할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요. 건강하시다는 뜻인데 네. 속으로 병이 굉장히 있으신 편이지만은 그만한 연세에 비해서는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몸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또 슬픈 얘기지.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속 이제 좀 쉬셔도 되는데 예. 이게 사주팔자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쉬지 않고 일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엄마를 가진 입장에서는 딸로서는 좀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그래도 행복하게 기쁘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이고. 염려 마십시오. 일하러 가실 겁니다. 아, 일자리 근데 있겠어요? 친정에, 그 네. 친정 쪽으로요. 그 이제 자손들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매이지 마세요. 주저앉는 수 있습니다. 친정 쪽에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저뭐 누구네 집이야? 뭐 딸네 집이에요? 어디 네, 집이에요? 지금 딸리지. 그쪽으로 계속 있으면은 그쪽으로 자꾸 매일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조씨 대주도 굉장히 이그 뭐랄까? 음주가무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끼도 있고, 굉장히 재주도 있고, 굉장히 그런 사람이에요. 대주님이 속개나 진짜 많이 써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혼하나 헤어지나 싶으신가 봐요. 예? 그런 이 마음도 나이에. 먹었었죠. 네. 그래봤자 뭐 이제 와가지고, 말라고, 이제 그냥 그러면서 지금 사시는 것 같아. 맞아요. 예. 그랬으니 조씨 대주는 대주대로 놓고 근데 여기에 돈 사고가 터지라 했습니다. 금전의 사고가 터진다고요? 응 터졌어? 저기 제가 일을 해야지 되는데 집에 팔라고 내놔도 매매가 안 돼, 요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좀 팔았으면 해결이 되는데 안 그러면 터진 걸 제가 막기가 힘들구나, 집이 안 나가서. 그래서 나중에 주소 좀 놓고 가실래요? 요거 이제 적이니까는 제가 팔수 있는 건지 못 파는 건지 제가 나중에 주소를 적어드려야 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골수가 많이 맥혀 있어. 맥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셔도 내년 수는 내야지 이모 쪽으로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대주 쪽으로 집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은 올해 조금 기대도 해봐야 될거 어차피 털어도 돈이 안될 텐데 다 찢어지고 나면은 없을 텐데 그래도 그게 마음은 안 편할까? 어차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해결해 보기로 하고 예 감사합니다. 몸 건강하시고 편안하시면 되겠어요. 그거 아닌 이상에는 뭐 크게 답답해가지고 인생이 답답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모 선생님, 자체가 예. 보시다시피 이런데 안 답답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러니 뭐 죽을 고비를 넘겨간다. 뭐 아니면은 누가 뭐 자식을 앞세웠더라. 뭐 이제 이런 거는 아닙니다. 먹고 살만하고 먹고 살아야 돼서 엄마가 움직이고 이러면은 바삐바삐 쫓은바를 하더라도 해결이 될 모양인데 이렇게 답답하게 계속 일이 되나 안 되나 일을 해야지 되고 이제 이러고 문서가 묶여 있는 상황은 사실 문엿집에 오시는 분들, 수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없어요. 네, 뭐, 선생님 귀신 말씀하신, 노름이라든지, 막 이러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도 천에 다행입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상이 발목을 잡고 이렇지는 않아요, 여기 크게. 부대끼는 사람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청춘에 가고 뭐 자살로 가고 총 맞아 가고 침 맞아 가고 뭐 칼 맞아 안간 조상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맞죠? 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다그태야 되고 다 해야 되지. 인간이 풀수 있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문서 제가 팔아보도록 하겠지만 오래수전에 별탈 없으실 거고 신수를 부셔도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겸사겸사 그렇게 네. 해가지고 해운 잘 넘어가시고 2023년도에도 개면에 무탈하실 거니까 염려 마시고 건강선물 드릴 감사합니다. 거니까 할머니가 염려하지 말라 하고 그리고 조씨 대주는 너는 노고 나는 나고 그냥 가는 세월이고 너는 낙동강으로 가고 나는 압록강으로 가고 가자고 가다 보면 만나 또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으니 엄마 용기 가지시고 그거 문서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꼭 취직하겠죠? 네. 아이고. 취직 안 되면은 제가 취직해 드릴게요, 집에. 오늘 잘 먹겠습니다. 아, 별 우리 말씀을요. 딸내미 용기. 아우, 선생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건 제 마음이니까. 그건 네, 아니. 고맙습니다. 네.